오늘은 귀남이 담당일진 좀비 특별전형 수능의 진심인 여자 박미진, 웹툰과 드라마에서의 설정 차이 세 가지 알아볼게요. 첫째, 리더. 웹툰 원장 미진은 여자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며 등장합니다. 이후 같은 공간에서 좀비로 변한 친구를 과감하게 처리하고 화장실에 나와 양궁부무리의 합류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죠. 빠른 두뇌 회전과 결단력, 전투 능력도 뛰어나서 남자 5준형이라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방송실 생존자 무리의 리더가 준형이라면 양궁부무리의 리더는 미진이었습니다. 작품 후반 옥상에서 두 생존자 무리가 합쳐진 후 미진과 준형은 의견을 모아 작전을 세우며 시너지를 내기 시작하죠. 하지만 드라마의 미진은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생존에 불필요한 선후배 관계에 집착하고 탈출 계획에 대해 고집을 부리며 시종일관 까칠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결국 묵묵히 자신의 소신대로 생존해가는 하리를 보고 서서히 그녀를 인정하게 되며 사실상 양궁부 생존자 무리의 리더를 내어주게 되죠. 둘째, 귀남과의 관계. 원작의 미진은 메인빌런 윤귀남에게 담당일진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중간중간 화려한 입담으로 귀남을 농락하는 것도 잊지 않았는데요. 처음 미진이 귀남을 만난 건 파리에 화려했던 교장실이었습니다. 총을 들고 있던 빌런 귀남과의 싸움은 피할 수 없었고 결국 몽둥이로 귀남의 안면을 강타하며 기절시키죠. 미진은 여기서 끝내지 않고 그를 묶어 한쪽 손을 바깥으로 고정시켜서 좀비들 먹이로 줍니다. 시간이 지나 어찌저찌 포박을 풀고 옥상까지 올라온 귀남은 파리에 화살을 맞고 쓰러지는데요. 죽지 않고 발버둥 치는 그를 미진이가 낫으로 난도질하며 보내주죠. 이처럼 원작에서 미진은 첫 만남부터 마지막까지 빌런 귀남과 인연이 깊었는데요. 드라마에선 원작과 달리 둘의 접점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원작에선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청산이와 귀남이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이 나죠. 셋째, 명대사. 원작에서 미진은 생존자 무리와 옥상을 탈출해 숲을 가로지릅니다. 오빠를 잃은 하리를 케어하며 숲에 있던 좀비들을 처리하는데요. 고된 생존 속 멘탈이 약해진 하리를 다독이며 명대사를 남기게 되죠. 널 위해 희생한 사람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라고, 우리 둘이 여기 탈출하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자고, 나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자며 짠한 감동을 줬는데요. 결국 우여곡절 끝에 둘은 살아남게 되며 약속한 대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반면 드라마에서 미진